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을 모신 제가 오늘만큼은 경제를 잘하는 경자랄로 이거 뭐 원래 우리 이거 마달못 맛자랄인데 그럼 난 맛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는 게 뭡니까? 오늘만큼은 경제를 잘하는 경자랄로 태어나기 위한 신춘년 새해맞이 특집 부자대소 오늘은 돈이 되는 정보들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프로에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아 기대가 큽니다. 먼저 부자 언니로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 루비스톤의 유수진 대표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흙수저도 금수저로 만드는 부자 만드는 언니 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저를 금수저로 만드는 알겠습니다. 빠숑이란 필명으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의 김학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패션은 왜 패션이에요? 이게 열정이란 패션에 패션. 좀 제 나름대로는 제가 불어를 모르지만 예. 프랑스식 발음으로 좀 만들어봤어요. 아하,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와주신 걸로 참 뭔가 이미 좀 부자가 된 것 같고. 네. 아니에요. 예,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예, 말을 하고 보니까 좀 지나쳤던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를 좀 다 들어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일단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조건 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유수진 대표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한때 6억 연봉료로 화제를 모았던 분이기도 하고요. 2015년에 부자 언니 부자 특강, 최근엔 부자 언니 머니노트라는 책도 내셨는데 부자 언니란 닉네임은 또 이게 어떻게 붙으신 건가요?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건가요? 이게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요. 예. 그 로버트 기어사키라는 분이 쓰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부자 아빠가 책에서 기어사키를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제 지인께서 너도 맨날 그 동생들 여동생들 부자 만드느라고 맨날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그 부자 아빠의 역할과 같은 거니까 부자 언니라고 닉네임을 짓는 게 어때? 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되게 직관적인데 부자 만드는 언니 부자 언니 이거 괜찮다. 그래서 그때부터 닉네임을 이걸로 쓰기 시작했죠. 아 부자 아빠에 상응하는. 네, 부자 아빠가 있다면 부자 언니도 있어야지. 아 그렇죠. 네. 기요사키 오랜만에 이름 들어보네요. 네. 한때 진짜 뜨거운 책이었는데. 네. 연봉이 6억. 지금도 엄청난 돈인데 이게 2008년 얘기니까. 네. 무슨 일을 하셨길래 연봉이 6억이에요? 그때는 삼성생명에서 그 세일즈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일즈를 하면. 제가 퍼포먼스를 내는 것만큼 그 급여를 받아가니까 그쵸, 거의 실적인 거지. 예, 일을 엄청 잘했던 거죠. 죄송해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니요. 채용소 사내 이사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할 말은 다 하시네요. 네. 아, 제니스 진짜 타입이십니다. 아, 괜찮으시네요. 이 재테크 전문가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그 행보를 좀 바꿔가지고 아 제가 삼성에 9년 동안 있다가요 예. 제가 그 몸담은 조직이 전략 채널 본부가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자산관리사로서는 3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제발 여러분 오늘 라디오 듣고 저희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상담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만뒀습니다. 네. 아 그만뒀습니까?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이후로 이제 책 쓰고 방송하고 강의도 하고 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김학렬 소장님은 빠숑의 세상 답사기란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고 유튜브, 너튜브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우리 밖에 대기할 때부터 네. 유수진 대표님이 계속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빠숑님을 거치지 않고는 뭔가 그 정도를 걸을 수 없다. 아, 정점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줄을 서야 됩니다. 라인이 여기예요. 줄을 서시오. 네, 이건 좀 줄을 서야 합니까? 아무래도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렇게 재테크를 컨설팅하거나 뭐 이렇게 소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20년 동안 이제 부동산 조사에 대한 연구 활동을 했고요. 연구소를 운영한 연구소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컨택을 하려다 보니까 블로그에 칼럼을 썼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제 뭐 뉴스 브리핑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집을 뭐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의사결정하는데 도움들이 많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좀 팔로우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블로그는 한 16만, 그다음에 유튜브는 11만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좀 이렇게 좀 여기까지 또 초대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네. 웅디한테도 제가 계속 친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보통 그냥 뭐 어디에 사면 오른다, 뭐 어디에 투자하면 오른다라고 찍어주는 이런 형태의 부동산 전문가가 절대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 뭐 전국을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예. 여기에 입지는 어떻고 여기에 입지는 어떻다. 그리고 이곳은 역사가 어떻다 해서 예. 굉장히 부동산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고 입지를 분석을 해 주시는 입지 분석 전문가세요. 그래서 부동산을 접근하실 때 예. 특히 초보들은 우리 빠숑님 책을 읽으시길 저는 정말 강권하거든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려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줄을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무슨 의형제사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점심을 저 사라는 예, 그런 압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장님께서는 2014년에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라는 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제부터 오를 곳만 오른다까지 부동산 책만 또 여러 권을 내셨고 그 소장은 연구소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이 컨설팅과 연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 대상 컨설팅이 아니고요. 아니고. 저는 이제 그 리서처입니다. 한국 갤럽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예, 예. 거기서 17년 동안 연구 활동을 했고 예. 똑같은 업무를 좀 제가 독립해서 회사를 차려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20년째 하고 있는데 뭐 국토교통부, LH공사, 예. 한국감정원 공공기관 리서치를 하고 있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또 민간 기업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리서치 베이스로 이제 칼럼을 쓰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적으로 발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좀 알았으면 하는 좋은 얘기들이 있어서 예. 쉽게 푼 거예요. 글로 풀고 말로 풀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이 좋다 보니까 지금 예, 좀 이렇게 보면 책도 쓰게 되고 강연도 하게 되고 방송도 출연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참 그 두 분에게 오늘 많이 좀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 결사적인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왔는데 아,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뭐 앞에 경알못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 뭐 부동산이나 그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 완전 무능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을 이렇게 받았어요. 뭐 부모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20살 이후로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나 혹은 부동산 그러니까 지대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나 이런 거는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이 결국에는 이 뭐랄까요? 그렇게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도 선배들을 네네, 통해서도 네네, 그렇게 네네. 교육을 받아서 저는 쭉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도 저에게 말을 했던 선배도 지금 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저는 그 저 빌라 살 때 그 아파트랑 동일한 똑같은 수준의 돈을 내고 그 빌라를 샀던 거고 제가 빌라를 좋아해서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전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통장 하나에 차곡차곡 계속 모아놓기만 하거든요. 그때 빌라에 전세 들어가시고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두 분 나오신 김에 제가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두 분 모신 이유가 새해에는 우리 청취자들 모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이제 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 분에게 있어서 돈이란 뭡니까? 네, 제가 큰, 너무 큰 질문인가? 그러니까 저는 뭐 돈에 대해서 특별히 평소 때 생각한 것은 없는데요.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존재고요. 좀 나이가 먹고 나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네요. 저는 자본주의에서 그냥 사실 돈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저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명쾌해 자본주의에서의 돈은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돈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 자체는 그냥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자본주의에서 예. 삶을 영위하는 수단일 뿐이고 다만 문제는 그 돈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인 거죠. 내가 그 돈을 나쁜데 술 먹는데 쓰고 도박하는데 쓰고 이렇게 하면 돈이 나빠지는 거고 그 돈으로 좋은 사람 좋은 것들을 좋은 일들을 하고 기부를 하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한다면 또 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태도의 문제이신 거지 돈 자체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 멘트 제가 딴 데 가서 써도 되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았어. 그럼요. 정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 돌려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네. 제가 진짜 제가 어떤 이거 좀 다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이 필요성을 인식할 정도로 뭐 난립니다. 이게 좀 몇 년간 중년층 뭐 이게 20대 젊은층까지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고
또 이렇게 돈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 넉넉히 살다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종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종류의 경각심들도 있고요. 그만큼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엄청난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올해도 오릅니까? 집 사야 됩니까, 소장님? 네, 제가 이 질문을 최근 두 달 동안에 1,000번도 더 넘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한 문장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오르는 데가 있고 내리는 데가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지역에서도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고 내려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도 대답하겠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올라요.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를 수 있는 것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아, 결국 우리 엄마가 오랐던 것인가. 네. 빌라 사지 말라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근데 빌라도요 오르는 빌라는 또 오릅니다. 근데 아파트보다 확률이 조금 낮은 것들이기 때문에 빌라를 살 때는 조금 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사셨으면 좋을 뻔했다. 아까 유수진 부자 언니께서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고 리스크가 낮은 걸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두고 빌라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셔서 살다 보면 이 빌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딱 감이 오거든요. 그때 사셔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대나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뭐 집의 가격이 올라서 이걸로 어떻게 이윤을 추구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파트를 샀을 텐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다가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오르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플레이션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집들보다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게 되면 그 집은 이사를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런 차원인 거죠. 결국 내 보금자리를 좀 미리 좀 확보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뭐 크게 좀 나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도 어쨌든 오른다는 말씀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그래도 더 이제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하고 공급 가지고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지금 집들을 찾는 수요가 공급돼 있는 공급량보다 훨씬 많아요. 일단 그게 큰 잘못이었었고 지금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계속 내놓는 이유가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들의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5월 달에 취임을 한 다음에 2017년도에만 5번 6번, 7번, 8번 매년 정책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은 2017년도 처음 이제 취임을 했을 때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시장하고 좀 이렇게 좀 괴리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투기꾼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는 공급이 꾸준히 필요하거든요. 정말 매년 해야 됩니다. 공급 같은 경우는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계획 갖고 계속 꾸준히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라는요. 너무 놀랍게도 꾸준히 공급하는데 꾸준히 하지 않고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해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공급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올해 내년에 입주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놓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남아 돌더라도 매년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남아 돌 때까지. 그런데 한국 이 경제를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시는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딱 맞게 공급을 하세요. 조금 남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쌓여서 지금 딱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왜 공급을 그렇게 조절을 했을까요? 이게 뭐 너무 폭락할까봐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임기가 단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지지율이 내려가요. 그러면 당장 줄입니다 그냥. 근데 지금 줄이게 되면은 내년이 줄이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들어올 것들이 줄어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수급이 꼬입니다. 유수진 대표님은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집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의사결정? 네. 집에 대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집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실거주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내 자산 중에서 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러면 크지 않으셔야 돼요. 나의 모든 자산이 집에 다 올인이 되어 있는데 난 실거주하면 뭐 안 올라도 상관없어요. 좀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살 건데 라고 해버리시면 가난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실거주하고 괜찮아요 할 거면 집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나는 집으로 실거주를 하면서도 투자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할 만한 괜찮은 집은 나의 재산을 거의 몰빵을 해야지만 살 수 있으니 대출을 해도
그러니 이 자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겠다 하시면 이사 다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야, 한국 사람들은 한 집에 거주를 하시면 아 이제 내 맘대로 막 못도 받고 이제 내 집이야. 나 평생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어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쌀 때 잘 잡으셔서 비쌀 때 시세 차익을 확정을 지으시고 한 2년 또 전세 나와서 사시고 경기 사이클을 보시면서 아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사를 좀 다니실 생각을 하셔야 집으로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집에 대한 어떤 생각을 딱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그에 맞는 전략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설득력이 네. 있어. 있는 것 같아. 네, 벌써 부자, 기가 지금 말을 들으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개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투자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네. 계속 돈을 모아놓기만 했는데 네, 네, 네. 그럼 제가 만약에 투자를 시작한다면은 이게 부동산이 그러면 제일 지금 나은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요. 신년에 다들 전보시잖아요. 네. 그리고 궁합도 보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그 궁합을 보셔야 돼요. 재테크랑 나의 궁합. 웅디랑 부동산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웅디랑 주식이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맞아 그냥 나는 지금처럼 그냥 막 통장에 돈이나 쌓아놓고 열심히 소처럼 일해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나는 부동산이랑 잘 맞는지 주식이랑 잘 맞는지 성향을 먼저 보셔야 되고 나랑 궁합이 잘 맞는 나의 필살기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을 만드는 일인데요.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한 미천이 되는 돈. 이 돈을 과연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보기 드립니다. 아유 쉽네요. 1번 쌈짓돈, 2번 노잣돈, 3번 종잣돈. 이게 힌트가 필요할까요? 힌트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이 힌트가 필요할까요? 선생님? 전 되게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네. 정말? 1, 2, 3번이 다 마음에 들어요. 농사 지을 때 왜? 농사 지을 때 요거를 좀 이렇게 계속 갖고 계셔야 또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정도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아실 것 같아요. 전화 마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레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페라의 오랜만에 우린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허중 씨요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그 투자 관련 소재를 다뤄본 적이 없고 제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뭐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모르다 보니까 첫 방송에 좀 너무 흥이 겨웠나요? 박혜라님 본격 투기 조상 방송이네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잠깐 그 대화를 나눴는데 그 우리가 이제 금수저나 뭐 진짜 뭐 아예 타고난 집안이 자본가 집안이 아닌 이상에는 개인이 생산수단이라는 걸 갖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생산수단이라는 말도 진짜 한 20살 때 공부하던 이후로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생산수단을 갖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재테크에 대해서 알고 있고 뭔가 좀 이 제대로 그 지금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부동산 대책들까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뭔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값을 네. 잡기 위한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집값은 계속 상승할 예정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갖기는 점점 더 요원해지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더 빨리 집을 사라는 말씀을 20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어요. 제 칼럼을 통해서. 집이 없는 분들은 일단 집부터 마련하시고 그 다음 재테크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주식을 해도 좋고 뭐 다른 투자를 하셔도 좋고. 저는 비트코인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투자하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은 해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건 권장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있을 동안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규제를 하면은 아 집을 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발하는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을 동안에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빨리 해라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신 다음에 사면 좋은 것들이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청약제도가 있는데 네.
다주택자들은 아예 청약을 못 받게 해놨어요. 예. 무주택자들만 가점을 높게 주고 있고 또 잘한 게 뭐냐면은 분양가를 많이 낮췄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렴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주변 시세보다는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기회를 줬는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새 아파트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전 게으른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저기 웅디님은 어떠셨나요? 예. 네. 예,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 유수진 대표님. 네. 새해가 되면 이제 신년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네. 재테크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 있으니까. 네네.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만한 우리 청취자들이 실천해 볼 수 있을 만한 네. 계획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요.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아 이거 투자 조장 방송 아니야?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하셨고 부모님한테서도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방법은요. 그냥 훌륭한 노동자가 되는 거.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부자 되겠지. 돈돈하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서 뭔가를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거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는요. 내가 어떤 생산수단을 가지고 잉여가치를 만들어내야지만 즉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자본소득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셔야지만 가난하게 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노동자가 되는 교육만 받고 세상을 그런 프레임으로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돈 얘기하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생각 싹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에서 가난하지 않게 사시려면 자본소득을 창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생산수단,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바꾸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나 그러면 이제부터 부자 돼 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 다음에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근데 그 목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 나도 내 돈이 돈을 벌어올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떤 형태여야 할까? 건물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 형태일까? 아니면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소득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태인가?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일까? 혹은 저작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일까? 이거를 굉장히 오늘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대출을 끼고 내가 원하는 월세가 나오는 건물을 살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맛집 탐방 다니시잖아요. 그때 그 맛집이 있는 건물의 가격을 먼저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그리고 월세가 얼마인지.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이 정도의 시세하는 건물을 어느 정도 내가 목돈을 쥐고 있어야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답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시면서 공부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잡으신 후에 그다음에 세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이제 이걸 위해서 로드맵을 그리시는 거예요. 내가 월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이네. 그럼 1년이면 얼마를 모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몇 년 동안 모아야 내가 원하는 이 종잣돈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이 돈을 만들 수 있을까를 로드맵을 쭉 그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비주얼라이징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월에 그러면 100만 원씩 모을 수 있는데 저 1200만 원 1년? 그럼 10년 해봐 1억 2천인데 제가 무슨 건물을 사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하실 일은 이 로드맵에 수익률을 장착하시는 거예요. 수익률은 어떻게 내시냐? 첫 번째 아끼셔야 됩니다. 내가 월에 100만 원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별다방이나 콩다방이나 아니면 몇 편의점이나 올리브땡 이런 데 가셔가지고 쓰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이거저거 아끼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줄어들었어. 자 그러면 이거는요. 월에 100만 원 모으는 사람이 20만 원을 아껴서 줄이셨어요. 그러면 소득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거 수익률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확정 수익 20%죠. 세상에 어떤 투자가 원금 보장되면서 20%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끼셔야 됩니다. 절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버시는 거예요. 요새 우리 빠숑님도 블로그 열심히 하시지만 유튜브, 너튜브, 블로그, 뭐 쿠땡 파트너스 뭐 이런 온갖 것들을 요새 기고커로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월에 한 2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더 부가적으로 창출을 하셨다. 그럼 이것도 확정 수익 20%예요. 이것만 아끼고 더 버는 것만 하셔도 수익률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돈이 커지면 이걸 가지고 수익률을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뭐를 하셔야 되냐. 공부하셔서 그때부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내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가지시려면 투자를 안 하실 수 없어요. 그 투자 방법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다른 금융상품이건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공부하고 나랑 궁합이 맞는 방법을 계속해서 실전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소액으로.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이론으로 공부했던 게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적용이 되네. 내 성향이 더해지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 하면서 몸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 겹 한 겹 나이테가 쌓이듯이 내 재테크, 내공이 쌓이게 되세요. 이렇게 갖고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 내가 주식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혹은 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어. 나의 필살기가 생기세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분명히 자산이 늘어납니다. 제 고객이요. 7년 전에 저 만나셨을 때 2천만 원 갖고 오셨어요. 지금 7년 이후에 21억 5천만 원짜리 건물주가 되셨습니다. 어제도 저 이메일 받았어요. 언니 2018년에 언니를 만났는데 2020년 12월 달에 결산해보니까 저 3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억 3천만 원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요. 제발 여러분 2021년에는 우리 재테크 열심히 합시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도 2천만 원 갖고 가면은 21억 만들어줄 수 있나요? 아, 예, 예. 잠시 경청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예, 무슨 쑥 빠졌네요 진짜. 신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많은 마음가짐 그 앞에 마음가짐부터 마인드부터 네, 네, 이제 네. 그 프레이밍을 새로 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 거기서부터 이제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살아온 가치관을 너무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게다가 남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은 다 야 돈 앞에서 너 청순하게 굴어. 왜 돈돈거려.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래. 라고 거부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인간에게는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거고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을 잘 못하시거든요. 하지만 남들하고 다르게 사셔야지만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사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네. 질문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희님. 소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너무 큰 돈 금액이라서 평소 관심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아는 것도 거의 없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뭐부터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김근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무튼 제 직책을 소장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잘 알고 계신 분이 왜 누가 소장님이라고 안 해? 보통? 예, 보통 빠숑님이요. 아, 빠숑님. 예, 저는 예, 김학년 소장이고요. 예. 일단은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부터 무조건 만들라고 하시고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10만 원씩 보야 됩니다. 매달. 예, 10만 원 이하도 안 되고 이상도 필요 없고 딱 10만 원씩 무조건 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큰 이제 효자 상품이 될 거거든요.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부동산 뉴스, 경제 뉴스를 매일 봐야 돼요. 저는 신문 기사를 매일매일 볼 것들을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은 경제 용어가 굉장히 좀 낯설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 보는 것들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기다리란 말 제일 싫어하고요. 나중에 이런 말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일단 부동산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네. 근데 좀 이제 확률이 높고 안전한 것들을 사야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제일 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샀는데 가격이 빠질 수는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서울에 살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서울 강남만 보고 계신데 서울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구까지 가게 되면은 저렴하거든요. 생각보다. 일단 사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 관여도가 확 올라갑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투기 방송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농담은 같지만 진담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 여자 후배가 있어요. 25년 알고 지낸 여자 후배가 있는데 네.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 뭐 노동 자본 이런 것들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었었는데 예.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인데 20년 동안 집이 없어서 공무원 관살 살다가 너무 오래 살면 나가야 된대요. 나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죠. 이제 부동산 어떻게 되냐. 제가 그냥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 사라고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보고 뭐 투기꾼 뭐 이렇게 똑같이 했던 분인데 부동산을 딱 산 날부터 이사도 안 갔는데 매일 시세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일단 부동산은 시세부터 확인하는 것들이 첫 번째 공부거든요. 시세를 확인하라.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지 내에서 제가 20평대 아파트를 샀는데 예. 30평대 아파트랑 비교를 합니다. 예. 평당으로 나누게 되니까 30평대보다 20평대가 더 비싸네. 예. 그리고 옆 단지랑 또 비교를 합니다. 예. 우리 단지가 더 비싸네. 그래서 보니까 그 옆 단지보다는 역세권이 더 가까운 거예요. 생활 기반 시설도 좋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공부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먼저 사보는 것들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예.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 네. 시세 관련된 것도 네.
이게 제가 아까 우리 대기 시간에 잠깐 여쭤봤지만 네.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 아파트는 명쾌하게 실거래가가 매일 나오고요. 네.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들이 대부분 다 이게 패키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시세 등락폭이 지금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파트 이 정도 입주라고 하면 가격이 딱 나오는데 지금 용디님께서는 지금 빌라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빌라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시세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빌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거 시장에 내놔봐야지 정확히 네.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좀 유사한 빌라들의 시세는 알 수 있는데 네. 빌라 같은 경우는 대기 수요층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빌라를 살 사람들이 결국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개업소에 한번 내보시는 것들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마 조금 비싸게 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매수자 대기층들이 없잖아요. 그럼 조금 예. 가격을 낮춰보시고 낮추다 보면은 이제 적정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세를 알아보는 것들도 방법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경매할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경매를 경매를 할 수도 있지만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경매 같은 경우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경매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낙찰된 빌라들의 가격이 나와요. 낙찰가들이. 네. 그걸 보면서 아, 이 정도 하는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경매가 가격이 왜 정확하냐면요. 경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공인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가격을 다 측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가 공인한 감정 가격도 나오고 실제 낙찰한 금액도 나오기 때문에 그 시세를 보면서 아, 이 정도 이 지역의 빌라들은 이 정도 가격을 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부동산 공부죠. 그렇죠. 후배 중에 경매 그거 저한테 술 마시면서 얘기했던 총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진짜 그 일상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하고 있던데요. 일단은 뭐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세 일반적인 시세보다 일반 매매로 하는 것들보다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친구처럼 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일단은 선수들 영향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올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매를 좀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 일단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경매 공부하다 보면요. 예.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것들도 자동으로 공부가 되고요. 아, 그러겠네요. 예, 대출도 공부가 되고 세금도 공부가 되고 거의 부동산의 모든 것이 다 공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이분한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보라고 말씀드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네. 공인중개사가 될 필요는 없는데 예. 부동산 학계론이라는 게 있고요.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법 그다음에 또 공법이 있는데 부동산 학계론 공법 다섯 과목만 공부하게 되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공부할 게 없어요. 자격증 따면 딴 데로 좋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경석 씨라고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본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1차 합격했잖아요. 1차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이제 부동산의 거의 반 전문가 되셨을 거예요. 예. 예.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너무 학구적이야.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빠숑님, 빠숑님 책. 빠숑님 책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야?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너튜브에 유수진 예. 부동산 검색하시면 아주 기초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 제가 다 찍어놨어요. 예, 예, 그거 예,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빠숑님 책 읽으시면 예. 접근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유 대표님께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6757님 질문인데요. 네. 남편 몰래 비상금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아. 재테크는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뭐가 있을까요?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거 되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얼마가 있는데 이 돈으로 뭘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되셨어요. 뭘 하실 수 있는지는 본인이 아세요. 지금 재테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를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셨을 때 이후에 제가 없으면 대응하지 못하세요. 언제 팔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단 200만 원을 그냥 CMA나 파킹 통장 그러니까 예. 매일매일 이자 찍어주는 그런 통장에 일단 옮겨 놓으신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 지금부터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인덱스나 그러니까 주가 지수 연계형 상품들 아니면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혹은 달러나 금에 투자하는 방법 주식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으시는 게 순서지 제가 어떤 걸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이후에 그러면 지금 이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럼 언제 팔아야 되나요? 혹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요? 라고 제가 늘 따라다니면서 대답을 드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찾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은 그냥 계시고 매일매일 이자 찍어주는 통장 파킹 통장 검색하시면 요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돈 옮겨놓으신 다음에 공부부터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단위로 시간을 관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시간이.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혜영 질문인데요. 네. 오늘 코스피 3000 돌파했는데 수진 언니 이렇게 올랐을 때 주식시장 뛰어들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예. 네, 한국 시장이요. 예. 3000 돌파하고 그러면 4000, 5000 갈 것이냐는 저는 퀘스천이고요.
초보들이 주식시장 언제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기다리셨다가 우리 저번에 코로나19 예. 사태가 터졌을 때 누가 봐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런 예. 시장이 또 와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초보들은. 그러니까 주식은요. 단기적으로 내가 아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인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지금 들어갈까요? 말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 단기적으로는 초보들은 수익 내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초보야. 그러면 누가 봐도 엄청 싸졌을 때 그때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수익 쭉 보시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 굳이 지금 고점이 아닐까 스스로도 캐스천이 막 뜨는 상황에서 굳이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서 몇 프로 20% 뭐 정도 내가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여기에 좀 시간이 없긴 한데 이 네. 질문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눈이 가가지고요. 이 가격이 오른 곳보다는 사실은 빠지지 않는 곳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내려가는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려가는 시장에서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최근 3년 6개월 동안에 서울 아파트가 두 배씩 다 올랐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상승률로 보게 되면은 20% 올랐거든요. 아, 두 배가 그러니까 아니라 평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아파트가 있고 내려가는 게 있는 거죠. 결국은 좋은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는 지금 싼 것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 2020년 시장까지만 정리해 보면은. 좀 비싼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34평짜리가 한 채가 한 10억이 올랐어요. 강북에 좀 싼 아파트들은 10%씩 빠졌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가 빠져서 2억 7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0억이 올랐잖아요. 예. 여긴 10채가 빠져서 3천만 원씩 빠지게 되면 3억이 빠진 거죠. 예. 평균을 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7억이 오른 거죠.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평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거나 산다고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시점에서 내가 팔 시점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보자는 얘기고요. 그럼 미래 가치라고 하는데 결국은 미래에도 내가 산 시점은 지금이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매도할 때도 계속 가격이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문장으로 표현한 게 오른 곳보다는 빠지지 않는 곳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방법은 사람들을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거길 왜 이사 왔는지를 좀 보통 보거든요. 그럼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대부분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예. 일자리로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 위치가 제일 비싸고요. 거기에 교육 환경, 상업 환경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은 제일 비싼 지역이 되는 거예요. 강남구가 그런 지역이고요. 강남구가 비싼 것들은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비싼 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상권 환경이 제일 좋아요. 네,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공통 분모들을 찾아가신다고 하면은 올라갈 지역들, 올라갈 아파트들이 보이는 것들이죠.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짧은 시간이라 좀 아쉽네요. 한 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두 분 말씀 좋은 삼아서 많은 분들이 투자 관심 있는 분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투자나 구매를 위해 미천이 되는 돈 3번 종잣돈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편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자언니 유수진 대표 빠숑 김학렬 소장과 함께 좋은 말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에러.